이렇게 오늘 팔과 팔 앞뒤 그리고 엉덩이 옆쪽까지 지금 사용해 봤는데요. 이번에도 엉덩이와 다리 같이 이용해서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런지 동작을 해 보실 거예요. 근데 런지 동작 하실 때 그대로 뒤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너무 뒤로 많이 앉게 되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쪽 다리에 한 70% 정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. 자, 먼저 동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런지로 그대로 내려가시는데 이렇게 뒤로 앉으시는 게 아니라 살짝 더 앞쪽 다리 중심으로 그 상태에서 올라오셔서 다리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. 이렇게 다시 무릎을 앞쪽 그리고 허벅지 아래쪽과 엉덩이를 이용해서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중심 이동하시면서 킥! 엉덩이 힘 꽉 주시고 허리에 힘. 자, 이 상태에서 상체 너무 내려가시면 안 되고 상체는 가슴 항상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. 내려간 쪽 다리도 너무 많이 피게 되면 중심을 잃으실 수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서 무릎을 접은 상태 계속 엉덩이에 힘 주시고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본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10개 한 발 앞에 한 발 뒤로 넓게 멀리 두시고 양손은 그냥 앞쪽에 편하게 두세요. 자, 가슴 세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앞쪽 다리 70%의 힘으로 내려갈게요. 자, 그대로 쭉 뻗어서 이번에는 무게중심 옮겨서 완전히 한 발로 서주셔야 됩니다. 킥! 다시 내려갔다가 중심 옮기면서 킥! 다시. 자, 반대쪽 엉덩이 힘 꽉 주시면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끌어올려 주세요. 다시 다운 업 다운 업. 자, 네 개만 더 갈게요. 엉덩이 끝까지 힘. 자, 예쁜 다리 라인을 만드시려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하나 업 제자리. 자, 이번에도 반대쪽 가보도록 할게요.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엉덩이가 힘이 풀리는 순간이 없으세요. 그래서 내려갔을 때도 계속 하체의 힘, 올라왔을 때도 반대쪽 하체 힘 이용하셔야 됩니다. 자, 가보실게요. 상체 세워주시고 가슴 앞에 앞쪽 다리에 70% 힘 그대로 올라오고 중심 이동하면서 킥. 다시 다운. 자, 뒤에 발 끝까지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힘주세요. 후. 다시 후. 자, 가슴 떨어지시면 안 돼요. 가슴 세워주시고. 자, 중심 이동하실 때 가슴을 떨어뜨리시는 분이 많거든요. 가슴 잡아주세요. 후. 다시. 자, 세 개만 더 해볼게요. 가슴 잡고 후. 둘. 후. 중심 완전히 이동하면서 마지막 하나. 후. 네, 잘하셨습니다. 이렇게 상체 이제 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체도 같이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매트에 먼저 발바닥 대시고 앉아주세요. 그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두실 거예요. 근데 팔이 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몸쪽을 향해서 두실게요. 요렇게. 자, 양손은 어깨 넓이만큼만 두시고요. 너무 넓게 가시면 어깨 다치실 수 있으세요. 그러니까 어깨 넓이 그대로 뒤편에 두실게요. 이 상태에서 양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상태에서 그대로 발바닥 밀면서 들어 올려주세요. 자, 골반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. 이때는 근데 엉덩이가 너무 이렇게 떨어지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엉덩이 높이를 유지해 주시면서 그대로 팔꿈치만 접어서 가주실게요. 자, 많이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만 접은 상태에서 가실게요. 이렇게. 자,
팔목, 손목에 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멀리 두신 상태에서 가시면 부담이 조금 덜 하십니다. 다시 한번 더 본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손바닥 바닥에 그대로 발바닥 밀어주면서 올라오고 골반 떨어지지 않게 계속 복부 엉덩이 잡아주시면서 팔꿈치만 가볍게 내려갈게요. 하나 접고 둘 셋. 이 동작은 접어서 내려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은 상태에서 꾹 힘있게 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. 넷 다시 있어? 자, 세 개만 더.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세요. 하나, 오케이. 잘하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해보도록 할게요. 힘드신 분들은 지금 동작까지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쉬운 분들은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해주세요. 자, 다리를 이번에는 한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똑같이 가실게요.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하나, 다시, 둘. 계속 다리로 버텨주시고 골반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 힘. 다시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엉덩이 들어 올려주세요. 열. 네. 자, 이렇게 팔이 지금 엄청 땡기실 거예요.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서 가실게요.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 드시고 골반 계속 들어 올려 주셔야 됩니다. 그대로 반대쪽 다리 업. 엉덩이 들어 올려 주시고 팔꿈치 접어서 갈게요. 하나, 다시, 둘. 자, 팔에 자극이 계속 오는 게 지금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. 이제 조금 힘이 빠지실 시간인데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무리할게요. 다시. 다섯 개. 엉덩이. 셋. 둘. 마지막. 하나. 네.